책 괜찮을 거야. 아, 내신 되기 전에 할 만한 책으로는 꽤 괜찮은 거니까 정리 잘 해보시고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해보죠. 자, 시작합니다. 둘이 안, 둘이 모르는 사이니? 아는 사이니? 친구야? 아, 둘이 친해? 티가 안 나요, 저렇게. 둘이 친해? 희진 친구랑 친해? 이렇게 안 친한데. 어. 이렇게 친하고 이렇게도 친해? 누군 친해져? 맞지? 아니, 네 성격이. 자, 봅시다. 애니멀 테라피가 나와. 애니멀 테라피 이렇게 주어 표시하시고 애니멀 테라피가 나오고 이거 무슨 얘기지 지금? 동물 치료지? 지금 대놓고 소재 지금 처음에 전달해주고 있는 거지 뭐래? 동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동물 치료라는 것은 그럼 소재를 파악하는 순간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소재를 파악을 했어. 그지?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봐. 글이 동물 치료라는 소재가 나왔어? 그러면 글의 구조 방식은 설명문이 나올 수가 있지. 첫 번째 설명문이 나올 수가 있지. 동물 치료란 무엇인가? 맞니? 또 두 번째는 뭐가 나올 수도 있어? 비판하는 글이 나올 수도 있어. 맞지? 동물도 하나의 인격체고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얘는 남을 치료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세 번째는 뭐야? 어떤 것도 나올 수도 있어? 긍정글도 나올 수가 있지. 맞지? 얘 입장에서는 이건 누구 입장일 거고 동물 입장일 거고. 그지? 얘는 누구 입장일 거야? 인간 입장에서 봐야 되지. 이런 식으로 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니? 이걸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고 글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맞죠? 좋아. 자, 그러면서 동물치료는 refer to 나타냅니다. refer to 무슨 뜻이야? 나타내다, 언급하다 이런 뜻이니까 체크해두시고 나타내고 언급합니다. 뭘 수많은 서비스를 나타내고 언급하는데 done by야. 갑자기 문장에서 뭐 튀어나왔어? 과거 분사 튀어나왔지. 앞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누구에 의해서? 그럼 이때 by는 뭐뭐에 의해서가 되겠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행위자가 되겠지. 맞니? 동물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서비스를 나타냅니다. 뭐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얘는 부사적용법의 목적이 될 거고 제가 평소 정규 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수업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신 대비를 할 거니까 다음 주부터 그거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신 대비는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 자,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동물들에 의해 행하여지는 수많은 서비스를 동물치료법이라고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인 일리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가니? 그럼 뭐야? 동물치료는 결국 동물을 이용한 사람치료래. 정리하면 동물을 이용한 누구 치료? 사람 치료가 되겠네. 맞지? 그렇지? 좋아. 이렇게 구조 정리해보시고요. 교과서도 이런 식으로 내용 정리할 겁니다. 저랑 수업할 때. 네. 교과서가 좀 쉽게 느껴지더라도 너무 쉽게 느껴지면 그게 결국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해질 필요가 있어. 자, 개나 새나 아 참 이거 표시 안 했다. 그리고 여기 refer to에다가 별표 치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세요. refer to 보통은 A as B의 형태로도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A를 B로
나타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A를 B로 나타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됐지?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개, 새, 아이고 미친놈, 개, 고양이, 새, 뒤에 붙어있으면 좀 이상해지는데, 자, 개, 고양이, 새, 심지어 돼지들까지 유인원은 없네요. 그죠? 자, 얘네들까지, 얘네들이 전부 다 being used야. 아, being used 체크해 두셔야겠지. 왜? 진행형 수동태라고 표시해 주세요. 진행형 수동태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형 수동태. 진행형의 형태도 가지고 있고 수동태의 형태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지? 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자, 퀴즈. This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그렇죠. Animal therapy를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갔죠? 좋아요. 보통 대명사 같은 경우는 해석할 때 대명사 넣어서 해석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명사 문제는 내신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알겠지? 그러니까 대명사는 잘 찾아 두셔야 되고. 자, 그것은 a kind of 일종의 complementary야. 이지. 그지? 이런 게 있어. 컴플레먼트가 있어. 그리고 컴플리먼트가 있고. 그지? 얘는 뭐야? 그렇지, 보완, 보충이지? 얘는 뭐야? 그렇지, 칭찬이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럼 얘는 형용사 형태니까 뭐겠어? 보충적인, 보완적인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리고 얼터너티브는 무슨 뜻이야? 대안적인, 대안의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럼 보충, 보완해 주거나 또는 대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내용일치 불일치야. 여기까지 갔어? 동물치료법은 완전한 치료법이, 치료, 완전히 치료해 주는 치료법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치료법은 따로 있고 얘네들은 그 치료법을 도와주거나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인가요? 완전한 치료법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일지 모를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같이? 좋아. 자, 그리고 그것은 cannot replace,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학적인 치료를 대체할 수 없어요. 여기 나오지? 다른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지? 그럼 얘는 뭐야? 동물 치료는 의학적 치료가 먼저, 그리고 나서 동물 테라피가 보완적으로 들어가요. 여기까지 같이. 자, 그러면서 동물을 이용한 사람 치료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충적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된 수단이 아니라,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거니? 얘들아, 동물 치료법에 동물치료법의 뭐?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부분이지. 이런 식인 거야. 우리 내신 수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야. 무슨 말인지 갔어? 좀 지루할 거야. 많이 지루하고 많이 힘들긴 할 건데 어차피 후반부 지나가고 막 비니 괴롭히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웃기기도 할 거고 뭐 그럴 거야. 자. 몇 년 했어? 저 2년 정도 했어. 어? 2년 정도 했어. 아, 올해부터 했어? 줄넘기만 하겠네. 조금 하죠. 아, 그래? 일단 비니한테 한번 보여줘봐. 비니 여기 서 있고 이 앞에서 알았지? 때리면 안 돼? 아, 맨날 주문해 이렇게 돕냐. 뭐 좀 보고 싶다. 자, 그러면서 트레인드 표표 체크하시고 트레인드 체크하시고 훈련된 동물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동물들이, 그럼 여기 있는 동물들은 전제 조건이 뭔데? 지금 훈련이 필요하다 해. 훈련이 필요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훈련이 필요한 이 동물들을, 이 동물들이 can help 도와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환자들을. in many ways 여러 방식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first 첫 번째
환자들은 can get 얻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지지를 얻을 수가 있어. 뭐로부터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 그들로부터. 그럼 여기서 그들이 가리키는 건 뭐야? Friend, anyone 될 겁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이 개에 막 이런 거 많이 키우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좀 달래고 뭐 그런 거 집에 개 키우지. 우리도 사진 다 개야. 어? 아,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안 키우는 거야? 난 당연히 네가 키우는 애인 줄 알았어. 어? 아, 그래? 엄마 안 키우지? 엄마한테 키우자가지고 왜? 엄마 안 돼. 누가 싫어하시니? 엄마가. 안 돼. 집에 짱이 엄마잖아. 그치? 안 돼. 안 돼. 집에 동물 키우는 사람? 없니? 네, 키우지 마세요. 키우지 마. 내가 봤을 때 요즘 동물은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거의 주인급이야. 주객이 전도된 느낌? 어. 난 내가 세상에서 제일 깜짝 놀랐던 게 강아지하고 유모차야. 걔는 걸어다녀야지. 노경이면 타야죠. 어? 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럼 노경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유모차 타고 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좀 너무 충격적인가. 밥 먹는 것도 인간보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라면 드시잖아 급하면. 그렇죠. 그지. 강아지 사료에는 정말 좋은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배고프시면 사료사다 드세요. 영양소 충분히 잘 돼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거의 성장기 청소년 거의 필수적인 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 네. 저는 약간 그 로망, 제 로망이 뭐냐면 주택에 개 풀어놓고 키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강아지를 위해서도 개를 위해서도 마당에 풀어놓고 키워주는 게 개의 건강 상태에도 좋고 인간의 정신 상태에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어쨌든 봅시다. 환자들, 뭘 가지고 있는 환자들,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자주 서퍼프롬 하면 얘 하나로 묶어버려야지 뭐뭐로 고통을 받다야. 뭐로 고통을 받아? 우울함이나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애들 뭐뭐 함에 따라서 그들이 커들 무슨 뜻이야? 허그랑 똑같아요. 이거잖아. A or B잖아, 그지? 그럼 결국에 A 단어의 뜻은 아는데 B 단어의 뜻은 모른다면 그냥 or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이 두 개는 뜻이 같다라는 뜻이 되어버리거든. 이해가? or가 무슨 뜻이야? 또는 맞지? 또 뭐야? 그렇지? 아니면 또 뭐야? 뭐뭐인지 아닌지 맞지?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가서 상위반으로 올라가면 이제 고등국어를 배울 텐데 고등국어면 무슨 뜻까지 나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여기까지만 넘어가는 상관없이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내신 때는 이런 내신 준비 때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해봤자 머리만 복잡해지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서 그럼 얘도 뭐겠어? 커들이 뭔지 모르면 뒤에 허브 보시면 돼. 동요야. 부둥켜 안다, 꼭 끌어 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그들이 끌어 안거나 포옹을 하면 동물 훈련받은 동물들을 이렇게 되겠지. 훈련받은 동물들을 끌어 안거나 포옹을 하면 그들의 디프레션, 우울함의 수치가 밀고당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애들은 뭐야? 우울함에 따라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지가 있어. 전치사로 쓰일 때가 있지. 에지가 전치사로 쓰이면 뒤에는 뭐 나온다는 얘기고 명사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건 당연한 거지, 그지? 맞지? 자, 그럼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니? 뭐뭐? 대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가 뭐뭐로서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는 뭐뭐로서 뭐 이런 뜻이 있지. 오케이? 로서는 직업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로서는 지위나 신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세 번째가 있어요.
무슨 뜻이지? 뭐뭐 함에 따라 뭐 이 정도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뭐대로나 뭐뭐 같은 가장 많이 나와요. 전치사인 같은 경우는 맞지? 자 접속사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럼 얘가 접속사로 쓰일 때 뭐 나온다는 얘기야? 뒤에 주어 동사 절을 갖추고 나온다는 얘기지. 맞지? 그런 경우에 무슨 뜻이 있겠지? 네 둘은 대답해야 된다. 그냥 뭐 무슨 뜻이 있겠지? 대답해야지. 아니요? 그래도 우리 반 애들이 있어서 분위기 그래도 괜찮대. 쌤방 모르는 애들 다 있으면 막 나도 막 아 어떻게 하느냐고 죽을 것 같은데. 자 왜의 뜻이 있지? 뭐뭐 일때 두 번째 뭐야? 비코우즈의 뜻이 있어요. 뭐뭐 일이 때문에 맞지? 자 세 번째 무슨 뜻이야? 뭐뭐 하면 할수록. 네 번째 뭐야? 여기 별표처럼 뭐뭐 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는 분사 구문이라고 써놔. 자 그리고 3번이 뭐뭐 하면 할수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엔 뒤에는 증가나 감소의 동사가 나와요. 증가나 감소의 동사, 증가 감소의 동사가 나옵니다. 됐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as는 정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나 as가 학교 교과서에 있는 학생들 앞으로 저랑 1, 2과를 볼 때 as가 접속사나 정치사로 쓰이는 as를 어법에서 배우는 경우에는 얘는 시험에서 꼭 나와. 다음 as의 뜻이 다른 것을 보세요. as의 뜻이 같은 것을 보세요.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잘 보세요. 가르쳐준 거 틀리면 큰일 납니다. 안 가르쳐준 거 틀리면 제가 미안한 거지만 가르쳐준 거 틀리면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자 봅시다. 땡 적어주세요. 땡 적어주세요. 불러. 둘 뭐해?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쩌라고. 그리고 나서 그때 됐어? 그러면 공부 안 할래? 복습 안 할래? 민정 씨? 네? 복습 하실 거죠 민정 씨? 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리고 나서 정도로 보자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럼 디스가 가리키는 거 무슨 내용이니? 끌어안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리드트 발생시킵니다. 뭘 발생시키냐면 실질적인 개선을 발생시켜요. 뭐의 개선? 환자의 건강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발생시킵니다. 여기까지 갔니? 자 그러면서 as patient stress levels are reduced. 자, 환자의 스트레스 수치가 줄어듦에 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 감소니까 뭐뭐함에 따라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지. 그지? 맞아? 자, 그럼에 따라서 자, 그들의 신체는 can now 지금 focus on 뭐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냐면 그들의 신체적 리커버리 회복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구조사는 shows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that 이하를 보여주고요. 여기 that은 생략 표시하세요. 생략 가능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자, 뭘 보여주냐면 환자의 blood pressure. 그러니까 얘 뭘 얘기하는 거니? 혈압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자, 혈압과 heart rate 심박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혈압과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 자체가 실제로 got better 더 좋아졌더라. After 뭐한 이후에 그들이 받은 이후에 뭘 받은 이후에 동물 치료를 받은 이후에 실제로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갔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고 효과 얘기하고 있었고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근거 얘기하고 있지. 맞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
동물들은 can even nemo 해줄 수 있답니다. 환자의 고통의 수치를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뭐 들어가면 가장 좋을까? 뭐 밑에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 어쨌든 뭐 들어가면 가장 좋을 것 같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거 여기 있나? 그렇지. 뭐 들어가야 돼? 리드 씨 들어가야지. 앞에 이, 왜 리드 씨가 정답이야? 여기서 여러분들 왜 리드 씨를 정답으로 선택해야 돼? 줄이 따라서? 어. 그렇지. 큰 거는? 한 번 더. 그렇지. 정확해. 내용적으로 파악해서 푼 거고. 그냥 이 글만 봐도 바로 리드스가 나와야 되는데 뭐 때문이야? 얘 때문에 얘 무슨 뜻이야? 심지어지? 그러면 앞내용과 뒷내용이 서로 간단한 거야? 그럼 이분의 뜻이 여기서는 무슨 정도로 쓰이면 강조형으로 쓰이면 이해 됐지?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 돼. 내용적으로 푸는 것은 엄청 훌륭한 거고. 박수를 왜 치세요? 정신 안 차려? 어제 술 드셨니? 너 중학교 2학년이야 왜 그래 상태가? 어제 잠 너 잠 안 자고 또 영화 리뷰 봤지? 솔직히 불어. 아 솔직히 불어. 괜찮아. 솔직히 불어봐. 살려면 드릴게. 가끔 이런 게 튀어나와. 조심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가끔 막 눈 없는 나 여자 막 이런 여자 튀어나오는데 이거 뭐 잘못 누르면 뭐 누른 거래 내가? 이거야? 어, 이런 거 튀어나와 막 이런 여자 나오는 거 조심하세요 가끔. 잠을 자라고. 인간은 밤에 잠을 자야 돼요. 네? 평균 몇 시에 자냐? 저 늦으면 3시에 자요. 운동까지 하면서? 아니 그게 공부는 어? 너 그렇게 신체 좀 혹사를 시키면 앞으로 너가 클 수 있는 키가 20cm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5cm로 줄어들어요. 아 그래 일찍 자고 싶은데 돼서. 그럼 바꿔야지. 최근에 알겠지? 엄마 아빠 빼고 다 바꿔야 돼요. 공부 잘하려면 그렇죠. 엄마 아빠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알겠지? 네. 엄마 아빠 빼고 다 바꿔야 돼요. 친구도 가야 돼요. 네? 친구도 가야 돼요. 필요하다면 가야 돼요. 저는 옛날에 운동부 출신이라 주변에 친구들 중에 별의별 놈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막 별의별 짓 하는 놈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걔네들 제가 걔네들을 벌을 떨쳐낼 수 없으니 다 바꿨어요. 다 공부하게. 진짜로 막 가출하고 가서 좁혀서 데리고 오고 막 진짜 쫓아가서 왜 좋아하는데 가출하고 싶어? 죽을 수도 있어. 어? 네, 저렇게 그런 건 하면 안 돼. 알겠지? 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일찍 좀 시작을 몇 시에 되나요? 2시? 공부하다가? 핸드폰 다 부셔버려! 집에 가서 알았지? 망치 가져가가지고 핸드폰 다 부셔버려 오늘. 알겠지? 어, 동현이는? 11시 키가 크잖아요. 일단 키가 크잖아요. 민정이 봐. 어? 아, 9시에 다시 나오면 날 민정이도 일찍 자요. 내가 알고 쟤 되게 일찍 자요. 내가 10시쯤 자지. 11시나. 12시? 왜 시간이 늘어났어? 너 지난주에 11시 반에 잤잖아. 제가요? 응. 되게 일찍 자지 않았냐? 11시 12시 아니야. 오, 뭐야. 손가락 조심해. 너 일찍 자. 알겠지? 너는 유튜브랑 핸드폰에 게임 정리부터 해. 아니 쉬는 시간 중 축구 농구 야구를 다 하고 잡아왔다니까. 깜짝 놀랐어. 자 봅시다. 자 환자들은 보통 느껴요. 더 많은 고통을 느껴요. 왜 뭐 했을 때? 그들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아이솔레이티드야. 아이솔레이티드는 뭐야 이거? 세퍼레이티드지. 그지? 고립되어 있고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뜻이야. 그지? 맞아.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느낍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 자취하게 되면 느껴요. 엄마 아빠 옆에 있거나 누나들 옆에 있으면 몸이 아파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좀 덜 아파요. 근데 혼자 살잖아요. 몸이 아픈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결국 나 혼자 다 해야 되거든. 진짜 더 아픔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는 천성이 건강해서 그런 적은 없는데. 자, 어쨌든 뭐와 함께 훈련받은 동물들과 함께 그들은 느낍니다. 더 적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지. 맞지? 더 적은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므로 니도 필요합니다. 뭐 더 작은 양의 페인킬러 이거 뭐니? 고통을 죽여주는 놈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지? 자, 이런저 recently reported that 이렇게 나와. 그럼 이때 이시 무슨 주어야? 가짜 주어가 되겠고 무슨 주어야? 진짜 주어. 자, 그러면서 최근에 뭐라고 보도됐냐면 몇몇 환자들을 뭘 환자들 여기도 마찬가지지. 아까 PP 나왔으면 앞으로 꾸며줬지. 여기 INS 나와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꾸며줬지. 자, 뭘 받은 동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니드 필요할 때 고작 50%의 진통제가 필요했답니다. 절반 수치가 아까 떨어졌지. 이런 수치 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가 내용일치라고 표시해 주시고 넘어가세요. 내용일치라고 표시해 주시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 거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동물치료의 그렇지 긍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와 그 근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독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수순이에요. 이 수순 마지막에 이 수순 내가 읽었던 게 무슨 내용인지 요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수순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소하시지 마시고 아가씨. 알겠지? 이 수순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하면 그러나 there are some risk야. 리스크 무슨 뜻이야? 위험 요소지. 뒤집어. 하우에 보도가 별표치지 반전이라고 적어있는 반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하우에버 자체가 비의 중간에 나왔다라면 이 글은 제목이나 내용 자체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지금 C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글의 제목, 뭐 효과나 긍정성 앞에서 언급한 그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했지? 자, 그러나 몇몇 위험성, 뭐와 관련된 위험성이냐면 여기도 입이 붙었죠 지금? 뭐와 관련된 위험성? 이러한 치료법과 관련된 위험성들은 자, 위험성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구조 분석할 때 여기에 주어 표시하시고요. 얘가 뭐야? 부사야, 부사. 얘를 무슨 부사라고 불러줘? 유도 부사라고 불러줘. 왜? 왜 유도 부사라고 불러준다고 했으니 니네 둘은 진짜 대답 안 할 거야? 쭉 여러분이야? 아, 했어? 아, 그래, 알았어. 왜 유도부사라고 불러준다 그래서 조스트랄로 장소를 나타내서 지정해준다고 해서 유도라고 한 거야. 유도미사일 쏘듯이. 무슨 말인지 같지? 어, 자, 그러면서 봅시다. 떠주 후 밑줄 추시고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적어주면 편하게 어떤 사람들 아, allergic to the animals야. 동물에게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동물 치료 받으면 큰일 나겠지. 자, should avoid 피해야만 합니다. 컨택트 접촉을 누구와 함께 된 그들과의 접촉을. 자, 그럼 여기서 댐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animals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 uncomfortable 불편한 사람들, 뭐에 동물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다른 사람들은 자, can get more stress야.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동물 싫어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저 같은 경우 파충류 뱀이나 도마뱀 더럽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엄청 싫어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 있니? 거의 없지.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 엄청 싫어. 너무 싫어. 근데 만약에 집에서 누군가가 그걸 키운다. 아,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걸 키울 수도 없고. 자, 때때로 환자들은 becomes too attached야. too attached야. 원래 attached가 무슨 뜻이야? 그렇지, 붙이다야. 얘 반대말은 무슨 뜻이야? detached예요, detached. 얘는 떼다? 붙이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너무 동물에게 붙여졌어. 이게 무슨 뜻이야? 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였지? 너무 동물한테 집착해서 집착을 하면 하게 됩니다. 여기 콤마 다음에 ing 나왔지? 첫 번째 조건이야. ing 나왔지? 뒤에 봐봐. 동사 있어 없어? 동사 없지? 그럼 얘 동명사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뭐야? 분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네. 맞지? 분사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럼 얘가 무슨 구문이라는 거야? 분사 구문이라는 얘기고, 분사 구문 뒤에서 콤마 찍고 분사 구문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냥 여기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럼 leading to 발생시키면서, 자, possess evenness야. possess evenness가 뭐야? 집착. 이런 뜻입니다. 집착을 발생시키거나 or hurt feeling이야. 자, 상처 입은 감정을 발생시키면서요.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지? 좋아. 그러면 여기 무슨 얘기야? 동물치료의 적용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글인 거지? 그래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한번 봅시다. 각 단락의 내용을 공부했어. 어! 가만! 적부검 A, D, D가 부를 거야. 자, 각 단락의 내용, A는 뭐냐? 정의를 얘기하고 있었지. 동물치료법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장점, 그 효과를 얘기하고 있었고, 맞니?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 잠재적인 위험성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서 자,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구조분석이니까 애니멀 테라피, 동물 치료는 보통 사용합니다. 뭘? 동물 such as dogs and cats, 개와 고양이 같은 동물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빠졌어? 버즈 새가 빠져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물치료법은 최근에 substitute야. 이거 체크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니? 그치. 뭐를 뭐로 대체하다? A를 B로 대체하다. 뭐랑 같아? Before A랑 같지. 그러면 얘도 A를 B로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 대체해왔어. 얘는 지금 with B는 안 써있고 얘를 목적어만 나와있는 상태지. 자, 뭘? 전통적인 치료법을 대체해왔습니다. 맞니? 아니지. 그치. 아니지. 왜? 대체한 게 아니라고 했지. 보완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그치. 네. 3번 볼까요? benefit, 이득이 come from 뭐로부터 나온다? 감정적인 유대감으로부터 나온대. 뭐와 뭐 사이에? 동물과 인간 사이에. 그지? 자, 서로 끌어안거나 뭐 그러면 뭐 편안함을 느끼거나 뭐 그런 치료법,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뭐 레벨 수치가 줄어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었고, 자, 그 다음 사람들,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동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지? 자, should not be 받으면 안 돼, 동물 테라피를. 맞잖아, 유의사항에 나와 있었지, 그지? 자, 좋습니다. 3번 봅시다. 다음은, 계속 나오네. 다음은 동물요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아주 뭐 마음에 따라서 그들이 포옹함에 따라서 훈련받은 동물들과 포옹함에 따라서 그들의 우울함 수치, 우울함의 수치는 매일 거의 땅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이 뭐 해줄 거야? 실제적인 개선을 뭐 해줄 거야? 발생시켜 줄 겁니다. 야, 그지? 그럼 발생시키다? result in, bring about, cause 다 되지. 그리고 플러스 뭐까지도 돼? need to까지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인터피어는 무슨 뜻입니까? 인터피어라면 방해하다, 간섭하다 이런 뜻이니까 얘는 좀 안 될 뜻이 되겠지. 오케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중에 이게 있어. 리졸트 이미 무엇을 발생시키다 어떠어떤 결과를 가져오다지 리졸트 프롬이 있어요. 얘는 그냥 쉽게 이거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 프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 프롬 오리지네이트 프롬 그치? 컴 프롬 오리지네이트 프롬 스탠 프롬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뭐부터 나오다 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이 두 개 전치사 구별하는 시험 문제가 꽤 나옵니다. 알겠지? 자, 4번 풀었고요. 자, 5번. 5번은 다음 글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라고 써있지. 그치? 자, 빈칸으로 완성하세요. 이렇게. 자. 실질 동물치료법이 도와줍니다. 환자들이 뭐 하는데? 여러 면으로 본문에 뭐 써있으니? 본문에 써있는 거 써도 돼요. 본문에 뭐 써있었어, 얘들아? 내가 알기로 본문에 임프로브 써있지 않았나? 그지? 환자들이 개선하도록 또는 회복하단 말 들어가도 되지 않아? 리커버 들어가도 되지 않아? 회복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써주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잠깐만 쉬고요. 잠깐만 쉬고 다 한 5분 정도만 쉬세요.